작가는 처음부터 여주 박단단의 캐릭터를 이름 속에 녹인 걸까요? 드라마를 처음 접할 때 여주인공 이름이 왜 저래? 단단이? 참 특이하다고 했는데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이름처럼 참 단단한 아가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단단의 이영국을 향한 사랑은 일편단심 직진에다가 거침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미 헤어진 상황이라 해도 아이들의 일이라면 몸을 내던지는 희생까지 보여줬었죠. 세종이를 구하려다가 교통사고를 두 번 당하고 세종 세찬이 오작교가 별장에서 이벤트를 벌이려다가 불이나 위험했던 순간에도 박단단은 몸을 던져 아이들을 구해냈습니다. 처음엔 20대 아가씨 박단단이 굳이 40대에 딸린 아저씨를 하며 의아해하다가 조금 지나면서는 응원하다가 지금은 이런 단단이를 밀어내기만 하는 이영국이 원망스러울 지경인데요. 작가는 이영국, 남주 역시 이름처럼 캐릭터에 충실하려고 애쓴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신사하면 명곡 신사를 떠올리는데요. 이영국의 이제 박선생 내 인생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아 라는 말은 지나친 배려를 가장한 박단단 밀어내기로 영국 신사라는 캐릭터에 충실하기 위한 자기적인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미 이영국 박단단의 결말은 나 있는 상태인데요. 야외 결혼식으로 이들의 결혼은 스포돼 있기에 해피엔딩이라는 건데 중요한 건 시청자들은 밀린 숙제하듯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식으로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이들이 알콩달콩한 신혼생활과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행복한 장면을 보고 싶은 욕구가 더 큽니다. 그래서 시청자의 한 명으로서 이들의 행복서사에 좀 더 기대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이영국이 꽉 잡혀 사는 신혼생활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결혼에 꼴이 나기까지 박단다는 수많은 역경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조사라의 임신 사기가 드러났음에도 이영국은 박단단에게 말하지 않고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을 때는 답답함과 함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제가 박단단이라면 서러움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단단은 돌아서는 이영국에게 나는 내 운명 내가 결정할 거예요 라는 대찬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사라의 무대뽀 임신사기 등살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웬만한 장애물에는 물러서지 않고 특히 자신의 행복에는 자기 몫을 톡톡히 챙길 줄 아는 사람 같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영국과의 거리를 좁히려는 박단단의 노력은 정말 눈물겨웠습니다. 이영국의 기억이 돌아온 것을 알게 된 단단이는 그 사실을 모른 척하는 이영국에게 배달 미션을 시키는데요. 기억이 돌아와 놓고도 선 긋는 이 회장에게 오래 묵은 서러움이 폭발할 것도 같지만 그녀는 전혀 다운되지 않고 오히려 추진력을 달았습니다. 딸기 라떼 망고 케이크 사오기에 떠먹여주게 하고 휠체어 운전까지 시키죠. 이렇게 결혼 전에 고생께나 시켰던 이영국으로 봤을 때 결혼 후에는 박단단을 떠받들고 살아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거기다 박단단은 초고단수의 무술 실력자입니다. 앞으로 제니 세찬 세종이의 학교 생활은 왕따 괴롭힘 없이 오마섬원 박단단이라는 든든한 백이 생긴 셈이죠. 젊고 예쁘고 무술 실력까지 완비한 엄마라면 인기짱일 것 같은데요. 물론 그 무술 실력이 정의로운 일에만 쓰이겠지만 결혼하고서도 이영국이 답답하게 굴고 속 썩인다면 조사라 손목 꺾듯 이영국도 한판 되치기 당할 수도 있겠지요. 아무튼 어렵게 성사된 결혼의 결실만큼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았네요. 이영국 박단단 부부 싸움에 박단단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의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두 중이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